담이랑 시모랑 오늘은 일본 성을 놀러 왔습니다. 사진 존내 찍자. 여기 사진 이쁘게 많이 나오겠는데? 난 이쁘게 안 나와. 아니 시모, 야 시모. 난 이쁘게 안 나와. 어 아니야, 좀 괜찮게 나와. 그래요? 아유, 요즘에 춤바람이 나가지고. 춤바람이 났다고? 요즘에 춤바람이 나서 춤 연습 중이에요. 전혀 엉덩이 이거. 오, 자유분방해. 전혀 기대가 안 되는데? 야, 담이야, 웨이브 한번 보여줘봐. 웨이브 할수 있어? 웨이브야? 오! 나름 댄스 동아리 앞줄 출신인데. 앞줄이 잘 추는 거야? 네. 원래 앞줄 애들 딱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, 뒷줄. 아. 앞줄에서 가장 다리였던 거 아니에요, 다미 씨? 맞아요. 박혀 있던 거잖아, 이씨. 어우, 오늘 다미 팬티 색깔 다 보이네. 모자이크 좀. 시무에 한 30배 되는 것 같은데? 뭐 아닌가? 염라대왕이 나올 것 같아. 염라대왕? 몇 배예요? 네. 이로로나, 아, 이로노라? 그거는, 그게 이묘로라. 왜 염라대왕이랑 무슨 상관이야? 염라대왕이 뭐야? 이러면서. 지옥 아니에요, 그러니까 염라대왕은? 지옥, 맞아. 맞아. 지옥의 그 대왕. 근데 이리오너라고 왜 염라대왕? 이러면서 이제 몰라. 너를 심판하겠다 이러면서 약간 나올 것 같은데? 들어가보자. 오! 요 안에는 게임 룸인데? 우와! 방구라! 뭐야? 와, 아, 윤도님! 에? 윤도님이 다 시킨 거예요? 윤도님이 나 쏘는 이거 다 먹을 거예요? 수 있을 것 같아. 먹어? 진짜? 지금 머리통만 하네. 아니야, 신문 머리통이 더 커. 그건 그렇긴 해. 언니! 둘이 가만 언니 보면은. 머리통도 더 커! 아니야, 난 작아. 이리 와. 이리 와봐. 이리 딱 옆에 와. 대봐. 누가 더 작아요? 근데 다 그냥, 다 그냥. 시모 여기에 뭐가 어? 있어? 시모 여드름 패치 붙였어. 시모 약간 아니야! 보톡스 여기 막 여기 막 마신 아니야! 것 같아. 이렇게 파였네. 왜? 코만 이렇게 했고. 시모 보톡스를 이렇게. 이상하게 맞았네. 시모야, 코가 난 높은 게 몰라. 보톡스였어? 이렇게. 보톡스 맞았다고? 응, 그런 것 같아. 여기만 이렇게. 코가 너무 높아. 아이, 어린 놈의 진짜? 자식이. 거울 좀 줘봐. 안 보는 게 나아, 시모야. 이거 그거 아니야, 이거? 뭐야? 당고? 맞아요, 당구. 아닌가? 당고는 뭐 발려 있는 거 아니냐? 무슨 간장 이런 거? 그것보다 초밥 존내 맛있겠는데? 직간. 일본은 계란말이가 기가 막힙니다. 왜? 뭐 일본 계란말이에 대한 먹어봤어요, 조예가 언니? 있어? 어, 먹어봤어. 우리나라 계란말이랑은 차원이 달라요. 우리나라는 아. 약간 그냥 계란 풀어서 만든 딱그 맛인데, 일본 계란말이는 우유를 넣어서 그런지 더 폭신폭신하달까?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란은 맛이 없고 일본 계란이 더 맛있다. 언니 그래 일본 가라. 그러니까 여기서 이담이 살아라. 그래 일본이랑 한국이랑 축구하면 이담이 일본을 응원하겠다. 와, 아 언니. 소름이다 진짜 이담이. 아니요. 그건 아니고. 일본에서 살아 불법 안 체류자 해 돼. 그냥. 나를 버리지 마. 일본 하면 이거지. 돈코츠 라멘. 라멘. 어디 존내 맛있겠다. 이거 고기 아니냐? 이거 고기고. 이거 아니, 이 반숙 계란. 계란이 너무 싫어. 난이 왜? 계란 너무 맛없어. 이거 그 저거 이거 아니냐? 찜질방 계란 아님? 뭐야? 아니야, 우리가 아니야, 반숙. 달달한 그 계란이어서. 네. 반숙에다가 이렇게 뭔가 절여져 있어요. 맞아. 맛이 달라? 이 똑같은 거 계란 같은데? 좀 달라요. 그거랑 또 뭔가 달라. 시모 어떻게 알아? 저 먹어봤어? 먹어봤죠. 라면 집에서. 우리나라? 아. 에이, 응. 우리나라에서 먹는 라면은 그 맛이 없지. 와. 일본 가서 먹어야지. 이담이. 일본 라면이 최고 발언. 언니 그냥 여기 살라니까? 이다음에 그냥 언니 불법 여기 체류자 해 그냥. 살아! 난 한국에서 나는 돈코츠 라면 먹을 거라고! 왜 일본 옹호자가 된 거지? 이다음이 논란. 화이팅! 조승우 아닌데? 누구지 그분? 와, 이다음이 조승우 배우 축구 선수로 착각하에 논란. 이승우가 아닌 조승우 축구 언니 선수로 근데 착각해 논란. 이승우는 선수로 이번에 안 떴는데? 아니야, 조강우인가? 9번? 어디? 네, 9번. 아, 조강우 배우, 아, 와, 뭐지? 조강일! 배우! 조강일 축구 선수로 알아 논란. 고개사 대신 축구 선수 해야 될 듯.
축구 선수 잘생겼어요. 응원합니다. 저 생선 눈알까지 먹을 수 있어요. 와, 눈알 먹어? 네, 맛있던데요? 오도독오도독. 오? 눈알 맛없던데? 난안 먹어봤어, 맛있어. 살면서. 전 새우 머리까지 다 먹어요. 그냥. 그냥 나도. 먹는다고? 아, 머리까지. 이 눈알까지 다 먹는다고? 응, 그냥 다한 입에 아 이러면서 먹는데? 눈알만 파먹어? 네. 그 옛날에 홀리쉬. 급식 같은 거 나오면 생선 눈알 막 애들 모아서 먹는 데 있었는데? 이? 어? 급식에 눈알 안 나오던데? 통째로 나오는데 나는? 아니 응. 그러면은 급식 먹을 때 눈알만 이제 모아갖고 한 명이 이제 그걸 수룩 하고 와라 숟가락에 담아서 완두콘처럼 버블티 마냥 어더덕어더덕 이러면서 아! 와 진짜 상상도 못하겠다. 상상도 못하겠다. 나 절대 못 먹어. 재밌겠네.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. 우린 산지라 전 가지고. 옛날에 엄마가 너 자꾸 그렇게 어? 회만 그렇게 해산물만 그렇게 먹을 거면 어부를 만나라 그랬어. 어부랑 아니 근데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. 왜? 왜안 돼? 그걸 잡아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어야지. 왜 남편이 어? 잡아오는데 왜 시간 되게 오래 남편이 걸리잖아요. 저기요 막 생선이 날쪄 이러면서 막 이거 오늘 이걸로 매운탕 끓여 먹자 막 이러면 어때? 아 지금 나는 발딱발딱발딱발딱 바다 거리면서 싫어해. 바닥바닥바닥 이러면서 해산물은 좋아해. 근데 바다는 싫어. 그래 그래서 남편한테 다 바다 냄새 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. 너네 생선 구이가 있으면 그 생선 구이의 그 껍질 이런 것도 먹어? 네. 껍질은 벗겨 다 먹어요, 먹죠. 누님? 나 껍질 안 먹는데. 껍질 왜 벗겨 와, 먹어? 고등어 있으면 껍질 안 먹어. 살만 먹어, 근데 살만. 무슨 와, 고등어 왕자님이네. 껍질이 짱 맛있는데.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, 그 진미인데? 미끄덩미끄덩하잖아. 그 약간 있어, 에? 그게? 바삭바삭하잖아요. 아, 그 약간 바삭한데, 아, 그 바삭바삭하지. 있어, 그 향이 있어, 그 거기서 나는.